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 감자도 많이 나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광업의 중심지였던 광원도입니다. 광원도는 7개 시와 11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도입니다. 약 15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는 1395년 태조 4년 때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강릉과 원주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강릉의 강, 원주의 원, 그래서 강원도가 되었죠. 영동지방 최대 거점 도시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가 열린 것으로 유명한 강릉입니다. 강릉은 강강의 묘릉자를 쓰는데요. 강은 남대천을 의미하고요. 묘는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묘를 의미합니다. 강릉 왕산면에 가보시면 김주원의 묘가 있는데요. 남북국 시대 때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 다툼을 하다가 쫓겨났나봐요. 그러다가 김주원이 강릉의 자리를 잡으면서 강릉이라는 지명 유래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 관광 도시 중 하나죠. 망상해수욕장이 있는 동해입니다. 동해는 정말 쉬워요. 동해 바다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동해하고 딱 붙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삼국시대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석회암 매장량이 풍부하고 대일이 동굴지대가 있는 삼척시입니다. 삼척은 옛날 삼국시대가 있기 전 실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계속해서 실직이라는 이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특징 중에 언어의 역사성이란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어도 조금씩 바뀐다. 실직도 언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실직이 사직이 되고 사직이 삼척이 됩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참고로 사직은 삼척시 사직동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처에 설악산도 있고 동해바다도 볼 수 있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속세풀이라는 식물을 한자로 표기해서 만든 지명입니다. 예, 네, 그렇대요. 자, 강원도 최대 도시입니다. 바로 원주입니다. 제가 원주의 옛 이름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평원군, 북원소경, 북원경, 원주목, 원주. 자, 다 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부 다 같은 한자입니다. 언덕 원자를 사용하는데 원주의 독특한 지형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원주는 평야로 형성된 넓은 벌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덕인데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의 자연을 보고 그대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닭갈비로도 유명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입니다. 춘천은 고려 태조 때 봄이 빨리 오는 고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엄청 추운 만큼 또 엄청 더워져서 그런가? 아무튼 봄이 빨리 오는 고을, 춘주라고 불렸다가 1413년 때, 태종 13년 때 춘천이라고 개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바꾼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3년 태종 13년 나오면 무조건 이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13년 태종 13년 때 도시 이름 뒤에 주가 들어간 도시 중에 인구가 적은 도시들은 전부 다 천이나 산이라고 개칭하라고 명령합니다. 춘천도 이와 같은 사례고요. 한때 석탄산업의 메카였던 태백입니다. 태백시는 태백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러면 태백산의 지명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허목의 귀연 제28권을 보면 문수산 정상은 모두 흰자갈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눈이 쌓인 것 같으니 태백이라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북단에 있는 지역인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은 삼국시대 때 달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달은 산이나 높은 곳을 뜻하고 홀은 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걸 한자로 그대로 바꾸면 고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이 되죠. 자, 양구입니다. 양구는 기록이 많이 부족한데요. 양구 군청에 따르면 1592년에 새로 부임한 감사가 금강산에 이르는 길목의 첫 고을인 양구를 지나가다가 함춘 땅의 아름드리 수양수림을 보고 이 고을을 양구라고 해서 양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구려 때부터 양구라는 지명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양양입니다. 아, 강원도 전부 그런가? 아무튼 양양은 1221년에 거랑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양주라는 이름은 나라를 도왔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1416년에 의미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을 고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주를 양양이라고 바꾸죠.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네, 이번엔 영월군입니다. 영월군도 솔직히 말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뜻풀이를 보면 편안하게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영월은 산세가 험하게 유명한 지역인데 왜 이런 지명을 만들었을까요? 인제입니다. 인제의 지형은 사슴무리의 발과 유사한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네, 그렇대요. 네. 인제의 뜻풀이가 수컷동물의 발굽이라고 하니까요.
레저 스포츠로 유명하고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입니다. 정선의 뜻풀이를 보면 착하다, 충절의 고장 이런 뜻인데요. 당시 정선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 도를 숭상하고 생업에 근면하며 사람들이 착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추운 철원입니다. 철원은 고구려 때 모을동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 모을동비를 한자로 표기하는데요, 그게 철원이 된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린 평창입니다. 평창도 기록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우구현이었는데 병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평창현이다 라고요. 왜 이름을 평창으로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홍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이 고구려 때 벌력천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신라 때 노표라고 불렸다고 하고, 1018년 때 홍천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명 유래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홍천의 뜻이 넓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홍천에 화양강이라고 엄청 큰 강이 지나갑니다. 이 화양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천입니다. 화천이라는 이름은 1902년에 비교적 늦게 지어졌습니다. 화천군에는 용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본받자 라는 뜻으로 화라는 이름이, 맑은 하천의 천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화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입니다. 횡성은 원래 횡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414년 때 횡천이라는 이름이 홍천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횡천의 천을 빼고 성을 의미하는 성을 추가해서 횡성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좀 느낀 건데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대전, 세종, 충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화염!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